꿀발. 자꾸 와야 돼? 안 되지. 왜냐면 아 우리 아 비녀 잡고 와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그냥 건져줄게. 그럼 막 어지러워해. 어지러워하고 눈 밀어주면 관객과 눈을 찍힌 감아요. 감으면 블랙아웃 될 겁니다. 잠깐만 그렇게 가리고서 안 가려지는데 애플박스 두 개 잠깐만 그렇게 가리고 서 있어라. 아. 생각하는 얼굴 사이가 뭐가? 네, 자. 자, 뒤집어서 투샷이요. 진짜 상황입니다. 네.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왔는데 기다린다. 만할게요. 네. 네. 온 거예요. 네. 왜 이렇게 오나요, 가나요? 가나 오나요? 이건 뭐지요? 이거 먹고 내 거지? 이렇게 넣어주는 게? 아, 다시 한 번. 네. 천천히 해도 돼? 용서해. 맞아, 가운데가 아니야. 자, 달견. 어? 달견? 도망. 어? 야, 왜 그러냐? 천천히 뛰어, 천천히 뛰어, 위험해. 야, 왜 도망가? 이거 해봐야 돼. 파이팅. 어떻게 안 와요? 어떻게 하면 돼? 어쨌든 공중 높이로. 네. 여기 손을 저에 이렇게 걸어주시고. 와. 하고 뒤돌아서 출발. 야, 안 내려와. 오케이. 네, 이런 식으로 할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완전 와, 천천히 이풀 이풀 보다 가면 근데 시열이 왔어. 아, 그만 봐라. 선배들이야. 나선 선배들이 많았으니 아쉬운 게 없겠지. 나 힘들지? 아니야. 엔딩이야. 근석이는 참 꼴뚜라고 똑똑하다. 나보다 더 어른이다. 꼭 잘 먹고 안 잡아. 그 다음에 꼴짝하자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아직도. 네. 머리 엄청 많아. 난 무서운데? 너도 무서우니까 나 안 지켜줄 거지? 너 나 안 지켜줄 거지? 저도 잘 무서워요. 너 개미만 무섭다고 그랬잖아. 저번에는 다른 것들도 잡아줄 수 있다고 했으면서. 자, 내가 막아줄게. 아니야! 아이고!
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현장에서 생각하죠. 그래서 오늘 점심 뭐라고요? 피자? 어떤지 모르겠으나 필경 재료까지만 다 제가 우리 아가씨의 조건이 의외로 좀 빡세죠. 관심을 보인 광고 중 16호가 그나마 정상이고 출제에게 관심을 보인 광고 중 16호가 그나마 정상이고 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. 출사 가능성 있는 16호가 낫다. 이건 추가적 상황이고요. 진짜 선정 이유는 또 신기한진이 오신 겁니까? 아니다. 사서 마무리해야 돼. 신기한 분이 사람도 아닌데 오시긴 뭘 오시냐? 하나 둘 셋 동시에 고르는 걸로 하시죠. 오해 없이. 셋. 짠짜리리. 자 어떻게 잡는 거야?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 잡으면 위를 잡아야 돼. 그렇지. 이 느낌 훨씬 좋아요. 오히려 훨씬 맞지 않겠느냐? 이유가 틀렸습니다. 대박님! 이렇게 계속 대사를 해요? 그래서 그 대사 톤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로마라는 상황에서 하는 대사가 아니라 둘이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약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을 그냥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너무 개고는 것 같아서 이어서 바삭하게 바삭한 얼굴 해봐. 이거 좀 찍든지 뭐 막. 그림까지 이리 잘 그리시다니 역시 대감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군요? 저는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. 진정 세 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6호가 제일 낫다. 아유, 이거 간식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. 벌써 가져갔는데 좀 먹고 가서. 감사하지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. 가버린다. 셋. 여팔이 세 걸로. 아버님, 얘 이거 귀여워. 이렇게 해줘, 제발. 다음을 조금 막 어쩔지 몰라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. 이거 너무 많이 부동부럽구만. 저 자사치가 뭐라고 저에게 손을 지르시는 거야. 손잡는데 뭐 손을 관리를 먼저 가고 네, 그다음에 쇼핑을 하나 더 가고 손잡는 거 있어 하고 만화 만들 거고 거 봐라 내 모든 잘 배운다고 하지 않았나 섭섭합니다 상당히 주워라 아 하나 달려 이제 구마 정우가 이제 손끝이 닿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설레이는 순간. 왜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. 어때요? 네. 자연술사라고 생각하는 이제 순덕이가 와 인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새콤달콤 같은 신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죠? 손을 이렇게 맞대고 서로 두근거리면 안 되는데 서로 설레어 해서 둘 다 멘붕이 온 게 포인트이지 않을까요?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 멘붕이지 않을까. 사실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이잖아요. 많이! 좀 도와주십시오, 많이! 앞에 두 사람은 이제 저가 등장하기 전에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꾸며주는 것에 불과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딱 들어와서 또 소품들도 화려하거든요. 가짜 소품도 아니고 진짜 먹을 수 있는 떡, 먹을 수 있는 어전 같은 거. 중요한 거는 다들 빠지고 저만 남아. 주인공 확실합니다.
저는 설렜죠. 아처럼 가겠어요. 감정이랍니다. 두 분 두 분. 정우 선수.